임평지를 왔는데, 임평지 상류 쪽에 그 자리하신 조사님들이 계셔요. 계신데, 보드도 좀 여러 대 떠 있고 한데, 지금 보면 물색이 어제 비가 왔죠, 어제. 어제 좀 비가 와서 좀 완전히 좀 뻘물이 졌어요. 뻘물이 져서 낚시는 뭐 그렇게 잘 될 것 같진 않아요. 너무 뻘물이 져서. 글쎄, 입질이 와서 잡으시는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너무 뻘물이 져서 다른 곳으로 한번 자리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. A지구 가지수로로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임평지를 갔다가 물색이 좀 황텀물이 들었어요. 좀 뻘물이 들어서 전에 왔던 그 A지구 가지수로로 한 40분 정도 이동을 해서 이렇게 왔어요.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물이 좀 전에보다 좀 비가 왔죠.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좀 물색이 완전 그 황텀물은 아니에요. 이쪽은 황텀물은 아니고 보면 그 전에 앉았던 포인트가 이 아래쪽인데 물이 차서 물이 좀 불었어요. 수위가 좀 늘어서 앉을 수가 없어서 위쪽으로 다리 근처 쪽으로 더 이동을 했어요. 다리 아주 바짝 근처로 왔는데 물은 완전 황토물은 아니에요. 완전 황토물은 아니고 그래도 그 비온 영향 때문에 아마 좀 뻘물이 좀 섞여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전에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뭐 잘 됐네요. 물이 차서 저쪽에 좀 할 수가 없어서 어떤이 또 뭐 한 몇 분의 조사님이 좀 반대편에 좀 앉아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.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. 자리가 좀 상당히 불편해졌어요. 여기는 뭐 의자 놓기도 그렇고 받침대 꽂기도 그렇고 들어오는데 오늘은 물색이 이게 뭐 정상적으로 수온이 올라가서 탁해진 게 아니고 비가 와서 좀 뻘물이 약간 좀 진 거라서 조항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한번 해봐야 되겠죠. 낚시는 받침대를 그나저나 어디다 꼽나? 꼽을 데도 없는데 꼽을 데가 없어요. 꼽을 데가 받침대를 이걸 어떻게 꼽아야 되나. 앞에가 지금 바위예요. 바위 큰 바위가 있어서 꼽을 만한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. 카메라 있는 데가 흙이라서 받침대를 여기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자리는 여기다가 한번 꼽아야 될 것 같아요. 대신 꼽았어요. 바위하고 바위가 있는데 뭐 무슨 뭐 틀을 설치하기도 좀 어렵고 어쨌든 자리를 잡았습니다. 뻘물이 치지는 않았어요. 여기는 수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얼마나 나올지. 물이 좀 많이 탁해요. 물도 탁하고 다리 근처로 왔더니 좀 바람이 불어서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.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그 비 온 것 때문에 아마 수문을 따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찌가 더 밀리는 것 같아요. 이게 작은 의자를 하나 갖다가 놓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큰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. 낚시하다가 나왔던 곳에서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를 앉아보지 못했었는데 물이 차서 그 자리를 앉지 못해서 이 자리를 또 앉게 됐네요. 이게 수위가 계속 낮아져서 낚시는 안 될 것 같아요.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른 데로 가든가. 수위가 너무 낮아져요. 계속 그 찌가 아까는 한 메디더니 지금 두 메디가 넘었었어요. 가지수로 갔더니 물이 좀 줄어요. 물이 줄어서
이쪽 그 환성리 소류지로 왔어요. 여기서 한번 전에는 수초치 공낚시로 했는데 수익 낚시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수초치 공낚시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지렁이랑 옥수수를 한번 써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바쁘게 다녔네요, 오늘. 아주 차가 엉망이 됐어요. 막, 그 비포장길 갔더니, 어제 비가 와서 막 흙이, 막 진흙탕이 돼서 엉망이 됐어요, 엉망이. 공낚시를 하고 싶지, 수익 낚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, 여기는. 이쪽에 와서는 처음으로 아마 수익 낚시를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. 두알 정도 끼워서 해보고. 수익낚시보다는 수초식공 낚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, 오면은. 오늘 참 많이 다녔네요. 아이, 쓸데없이 옥수수를 한 캔을 사왔나 보네. 이만한 걸 내가 어떡합니까, 이걸. 맛있다. 틀린 것 같아, 오늘. 틀려서. 오늘은 틀렸어. 꼼짝을 안 해. 꼼짝을 안 한다, 꼼짝을 안 해. 어제 비가 와서 그 영향이 큰것 같아요. 와, 차가 난리가 났네. 오늘 낚시